이렇게 들어. 가시죠. 빼꼼. 대체 너는 왜 온 거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애들이 흙을 만지고 놀 데가 없어. 무슨 밥 해줄까? 맛있는 밥. 밥 뭐? 만들어줘. 무슨 밥? 볶음밥. 볶음밥! 어. 요즘 애들이 흙을 만지고 놀 데가 없어서 이런 데 와서라도 놀아야지 싶다. 나는 돌에 앉아서 쉬고 있어. 힘들어. 언제 갈 거니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는 또 우리 꼬마 애들 데리고서 인천에 뭐 공항 근처 어딘가 뭐 이렇게 바닷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겨울 다 돼가지고 또 바닷가 이 비디오가 올라갈 때쯤 되면 진짜 겨울이겠다. 그때는 막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꽁꽁 싸매고 모자 쓰고 목도리 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닷가에 그냥 좀 어떻게 아이들 구경 좀 시킬까 해서 또 뭐 야외니까는 뭐 실내 활동은 다 하지도 못하고 요즘에는 뭐 키즈카페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아무데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주말에 잠깐 한 2시간 갔다 왔는데 우와 완전히 이거는 애들을 데리러 놀러를 간 건지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네들이 놀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 재밌던데? 유익한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 괜찮았어. 자, 오늘 비디오를 킨 이유는 고등학교 4년에 대한 계획. 예전에 우리가 처음 유튜브 비디오들을 만들 때 옛날부터 비디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에는 유튜브를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요. 우리 원서 쓰는 고객분들께서 디시전이 뭐냐, 액션이 뭐냐, 얼리 싱글 초이스 액션이 뭐냐, 비포는 무슨 뜻이냐 이런 용어들이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 며칠까지 무슨 마감일, 프라이어리티 마감일, 뭐가 장학금 대상 학교는 며칠까지 얼리 마감일, 7-year, 8-year, accelerated medical program 언제 얼리 마감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정보가 막 많이 헷갈려. 그래서 그냥 아예 녹화를 한번 하고 요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하면 계속 링크만 보내드리면은 이게 20팀을 우리가 매년 하니까 20명한테 20번 얘기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 또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해야 된단 말이야.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전달드리면 계속 잊을만 할 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리성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유튜브에다가 올릴 때 이걸 비공개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처음 해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올린다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제일 편하다며 그래서 올리고 그냥 냅뒀더니 공개가 돼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보면서 우리 학원에 문의도 주시고 뭐 댓글도 달고 하면서 한 두세 개 올렸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원래 만들었던 10개의 파일들을 더 만들어보자 했다가 이게 이렇게 익스팬드가 된 거거든. 처음에 만든 10개는 비디오의 오디오 퀄리티도 좀 이래. 그리고 그때 설명도 이런 카메라로 한 게 아니라 홈 비디오 카메라 그 당시에 한 12년 전에 샀던 건데 그래도 HD 화질이라고 해서 썼는데 그것도 껐다 켰다 편집도 그때는 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가 막 버벅대면서 비디오 하나 만드는 한 3박 4일씩 걸렸어 그때는. 요즘에는 한 뭐 4, 5시간에 편집을 하지만 그때 요령도 없고 할 때 만들었던 거라 설명과 나의 또 말도 또 뭐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스무스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보충자료까지 더해서 설명을 좀 이쁘게 깔끔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계획할까? 만약에 8학년 이하 고객분들이 보신다면 You know what to do from here and on. 만약에 9학년 부모님, 10학년 부모님들이 보더라도 오케이, 내가 뭐가 더 밀렸지? 늦어졌지? 어떻게 앞으로 따라잡아야지? 뭐 요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비디오가 되었습니다. 출발하자. 뿅. 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교 4년의 계획서라고 제목을 해봤어. 어떻게 지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자.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 판단과 결정과 또 학교가 인터내셔널 학교 다니냐 미국에서 진짜 본토에서 유학을 하냐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냐 조금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또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이런 거지만 참고만 하시면은 어떤 아이디어인지를 딱 정할 수가 있을 거야.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 학생의 맞춤식으로 맞춰가 나가도록 합시다. 자, 9학년부터 보자. 어떤 것들을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첫 번째는 강한 내신과 강한 GPA 확보가 필요해. 자, 스타트를 9학년 때 과목이 쉽기 때문에 스타트를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는 무조건 제일 먼저 들걸랑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9학년 학생 본인 입장에서는 해당 과목들이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하면 이런 걸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9학년에서 10학년으로 1년 만에 성장하고 11학년으로 성장하고 12학년 성장할 때 공부의 양에 성장하는 거와 여러분들의 집중력, 지구력, 여러분들 당연히 성장을 하지. 하지만 그 속도보다는 이게 9학년, 10학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인데 10에서 11학년 때 이게 팍 갭이 생긴단 말이야. 또 8학년에서 9학년 생길 때 팍 갭이 생기고 자, 그 점프하는 공간이 예를 들자면 50% 공부에 힘든 게 빡세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만큼 성장은 안 해. 우리는 한 10% 20%씩 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힘겨울 때가 오는 시점들인데 그게 9학년이야. 8학년까지는 중학생이었는데 9학년을 빡 올리면서 갑자기 속도가 그리고 공부 양이 좀 많은 거를 선생님들이 디멘딩하게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그때 you have to step up. 우리 다 할 수 있어.
딱 감을 잡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영부영 뭐 B 받고 있나 이러다 B 마이너스 흔들어. 그럼 10학년 가면 B 마이너스에서 C 플러스를 흔들나 이러다가 이제 11학년 올라가면 이제 C 마이너스에서 D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 9학년 때 낮게 시작하고 10학년 때 올리고 11학년에 올리고 이렇게 upward 그래프로 올리면 대학 가기 좋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게 정말 나는 열의 하나의 확률이다. 힘들다 여러분. 특히 이 시퀀스로 연결되는 수학 같은 것들 있잖아. 9학년에 수학이 무너졌는데 10학년 수학이 괜찮을까? 10학년 수학이 뭔데 뒤에 괜찮을까? 안 괜찮아. 케미스트리도 시퀀스야. 레귤러 케미스트리는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꽝 쳤어. 그런데 AP 캠을 들어가면은 들어갔다 치자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러면 그땐 잘한다? 그럴 수가 없지. 기본 이퀘이션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AP 레벨을 잘할 수가 있겠니? 그때 가서 마음 잡고 잘하려면 아래 학년에서 했던 거 내가 까먹었던 것 같이 다시 다 복습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또 성과를 쌓아야 되니까 That's two times, triple times amount of work we're talking about.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니까 이게 훨씬 힘들어져. 그러니까는 딱 그때 9학년 때 할 때 솔리드하게 확 잡아줘야 돼. 그것만 집중해서 명심하면 돼. 그래서 세게 출발을 해. 강하게 붙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10학년에 흔들림이 덜해. 9학년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본다면은 집중하고 무조건 방어하고 치고 나가서 세게 출발을 해야 된다. 9학년을 10학년 때부터 약간 흔들려도 세게 출발하면 다시 따라올 힘이 좋아. 근데 이 아래에서 출발하면 이걸 계속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자, 그것만 한번 생각해봐주고 두 번째는 최대한 많은 특별 활동을 9학년 이따가 10학년 설명할 때 했지만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거 당연히 들어가고 관심은 있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도 들어가고 뭐 잘하는데 별로 막 하기 싫은데 막 다른 애들보다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악기 연주라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 막 좋아하진 않아. 그렇지만은 잘해. 자, 그럼 그것도 하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걸 섞어가지고 일단은 다 참여를 해라. 그 정도 시간이 있어 여러분. 9학년 때는 그렇게 출발을 해서 다양하게 90학년 때는 시간이 없이 바쁠 정도로 좀 빡세게 살아. 90학년에 여유가 있잖아. 그러면은 You must be doing something wrong. 정상은 아니야. 꽤 바빠야 돼. 9학년 10학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봐.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건드려. 많은 것들을 해봐. 그러다가 11학년이 되면은 한두 개 요렇게 한 몇 개 뺄까 요렇게 하는 시점은 11학년 때 해도 돼. 그리고 어차피 그때는 과목들이 세지기 때문에 몇 개를 타협을 해야 되는데 90학년에 많이 안 하잖아. 한 다섯 개만 하잖아. 특별활동 예를 들어서 10개 한 놈도 있을 테지만 다섯 개만 하잖아. 11학년이 되면은 공부가 그러면은 더 많이 하겠냐? 안 그래. 공부 크기는 그릇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 그럼 그때도 공부가 빡세다고 느낄 거야. 그럼 또 하나 둘 빼. 그럼 11학년 때 한 개 세 개 뺄 게 없다. 대학교 원 썼을 때 이거 너무 활동을 안 한 인간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9학년 때 통을 크게 잡아야 돼. 그래야 10학년 때 또 그만큼 20% 성장하고 30% 성장하고. 누구나 20% 20%씩 성장은 하는데 매년 9학년 때 통이 요만하면 거기서 20% 해도 이만한 거야. 9학년 때 통이 이만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는 크게 잡아라 계획을. 그것만 기억해주고. 자, 테스트 얘기해볼까? SAT든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어떤 식인지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맛배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자, You have to know where you are in this game. 그러니까 SAT가 내가 뭐 한 600이 나오는구나. 아, 아니면 내가 아주 헷갈리는구나. 뭐 400대구나. 자, 그러면은 남들보다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게 돈과 시간이 좀 더 들어가겠구나. 엄마 아빠들도 아셔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 그거를 알아야지만 You can plan things out. Right? 9학년 방학도 이렇게 보내고 10학년 방학도 이렇게. 근데 이걸 미루고 미룬다. 자, 그럼 학교 공부를 10날이 좀 더 하면 SAT가 자동으로 오르겠냐? No. Standardized test는 조금 별개의 문제야. 그래서 시험은 시험대로 준비를 좀 해줘야 되니까 언제 때려맞아도 한번 때려맞아야 되는 넘어야 되는 산, 귀찮음, 또 지구력, 집중력을 요구하는 좀 힘든 시험이란 말이야. You may as well deal with it right now. Sooner the better.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 일단 준비 단계야. 시작 단계야. 막 갑자기 뭐 가가지고 막 뭐 1600 만점을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You have to think about it. 시작은 해야 돼. 그 다음에 최대한 특별활동이든 학교 내 외활동이든 숙제량이든 셀프스터디하는 공부의 양이든 자 숙제와 공부는 별도다 여러분. 공부 시간은 자기가 알아서 따로 갖고 가야 돼. 숙제를 한 거가 공부 다 했다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 우리 그건 이쯤에서는 이 비디오 보신 분들은 알지 이제. 자 숙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공부량까지 더해가지고 이 통을 크게 키우는 게 9학년 때 무조건 핵심이야. 원래는 사진을 먼저 찍고 먹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됐어. 요즘에는 식당 안에서 한국은, 서울은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 내야 됩니다. 마스크 써, 아들.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빨리 써.
넘어가보자. 10학년과 얘기해볼까? 자, 10학년에 오면 똑같아. 내신 관리가 흘러내리면 안 돼. 9학년 때 세게 출발을 한 게 잘 방어가 됐다면 그대로 위에서 톱에서 유지. 조금 더 욕심이 난다면 거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 천정을 뚫고 올라가까지 욕심을 내야 돼. 9학년 때 흔들렸으면 올라와야 되고. 자, 내신 무조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봤으니까 11학년 때 무슨 수업을 들을지는 10학년 수강 신청을 할 때 알고 신청을 해야 돼. 자, 10학년 수강 신청 9학년 4월쯤에 하잖아. 그러니까 9학년 때 11학년 것까지 레이아웃을 짜서 10학년 때 걸 껴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프리레퀴즈들이 걸리는 게 있거든. 자, 11학년에 내가 뭐 화학에 관심이 많아. 비시카큘러스를 해야겠어. 뭐 AP 화학을 해야겠어. 자, 그러면 10학년 때 프리레퀴즈 화학을 들어가야 될 거고 프리카큘러스가 여기 들어가야 될 거. 그래야지 이게 시퀀스로 연결이 되니까. 근데 랜덤한 거를 뭐 갖다 껴넣었다. 저 이렇게 되면 이게 못 간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서브젝트 테스트 스케줄 엉키고 막 이게 헷갈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엄밀히 말하면은 9학년 2학기 때에 11학년 때 내가 뭐를 고이죠. 11학년 때 듣는 게 되게 이 알짜배기들이잖아. 그래야지 테스트도 갈 수 있고 대학교에서도 one year full length transcript가 다 박혀서 들어가고 이러니까 10학년 때 과목 선정이 진짜 알짜배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10학년 때는 그거에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발판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알고 수강 신청을 하고 10학년에 유지를 잘해줘야 돼. 그래야 11학년에 빡점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특별활동은 9학년이랑 비슷한데 줄이지 마라. 안 줄였으면 좋겠어. 싫어하는 것도 그냥 참고 해. 그냥 칸 채우기로 정신은 딴 데 가 있는데 그냥 몸만 가 있어도 돼. 그래도 여러분들 그 시간에 공부 더 할 것 같지 이 특별활동 빼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지. 해본 사람들은 특별활동과 공부 시간이 연결되지 않아. 특별활동을 하면 뭐 체력은 좀 뺏길 수 있지만 체력이야 뭐 여러분들 밥 많이 먹으면 올라와 할 수 있어. 체력도 키워야 돼. 나중에 지구력 체력 싸움이야 공부가. 그런데 특별활동을 와장창 이만큼 하루에 한 두세 시간을 줄였다고 공부를 우리가 두세 시간 더 할 거 아니야. 아닌 거 다 알지. 나도 그렇게 안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해. 사람은 원래 그래. 공부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 공부 시간은 공부 시간 안에서 늘리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포화라서 공부에 방해가 되면은 타협은 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 잘 없어. 10학년에 갑자기 뭐 AP를 막 4, 5개씩 듣진 않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활동은 최대한 유지를 하자. 자, 다음 거 보면은 SAT는 이제 서브젝트 테스트까지 슬슬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 SAT는 작년에 어떤 느낌인지 9학년 때 맛은 봤잖아. 그러니까 10학년부터는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해야 돼. 결과물을 좀 목표로 구체화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리딩만 얘기를 하자면 수학만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지금 600이야. 700까지 이번 여름방학 때 올리겠다. 이렇게 100점 목표. 뭐 요렇게는 잡아야 돼. 뭐 요런 계획. 아니면은 그냥 I'm gonna get this done right now. 그냥 600에서 750까지 800까지를 노리던. 그러니까 본인의 그 스타일과 계획은 다 다르겠지만 구체적인 점수를 얘기를 하면서 그 타겟을 찍어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10학년 여름방학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in and out of school에서 나의 involvement, 나의 존재감. 존재감이란 단어 되게 중요해. 나중에 원서 쓸 때 존재감을 키워나가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는 뭐 내가 되게 somebody special이 갑자기 되지는 않지만 존재감이야. 그러니까 기여도야.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 여기도 이만큼 낚싯대 들여놓는데 저기도 낚싯대 이렇게 들여놓고 저기도 낚싯대 뭐 이제 다 꽂아놔야 돼. 어디서 물고기가 잡힐지 모르니까. 자, 그런 욕심. 여기저기 참여를 많이 해라. 자, 그러다 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또 어떻게 돼? 눈, 코, 틀 새가 없다. 이 쉴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야. 10학년 바빠. 이게 집이야? 이거 침대? 이건 뭐야? 골프장. 아빠 골프 칠 수 있게 집 앞에다가 골프장 만들어줬어. 맞지? 꼭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자. 이 정도에서 끊어야겠는데 말도 빨리도 했지만 이 비디오가 너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 집중이 안 되니까는 요거 오늘 1탄으로 하고 2탄 또 다음에 올리는 걸로 하고 해서 두 편으로 끊어서 갈까? 오랜만에 두 편짜리 비디오 나왔는데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비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요 다음에 올라오는 11학년, 12학년 편도 관심 있게 봐주시오. 다음에 보자. 바이바이. About what is wrong and what is right.